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계잖아요. 설계를 통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죠.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인스펙션. 그것을 다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그 인스펙션이 필요한 것 아시잖아요.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설계한 사람, 지은 사람, 거기서 입주하여 살 사람, 하여튼 모두가 다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이 평가의 인스펙션에서 제대로 통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성막,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러한 제사장 옷 제대로 지었는지 인스펙션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맡긴 대로 일들이 진행됐는지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만 어떻게 했나 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도 인스펙션 하시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를 여섯 동안 하시면서 그때마다 다 지으시고 좋아, 또 좋아, 좋아, 이렇게 좋다라는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절 31절에 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주님께서 다 보시고 좋다 좋다, 심히 좋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신 것이에요. 이건 됐다, 써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 옷을 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것은 야,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결론으로 오늘 보면 42절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39장은 창세기 1장과 이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 짓고 졌다, 짓고 졌다, 그리고 또 지은 것에 힘이 좋다는 말씀과 함께 그 창세기 1장에 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한 대로 됐다, 말한 대로 됐다, 말한 대로 됐다, 복 받아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평가, 제사장 옷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성막 내가 말한 대로 됐는지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내 인생도 주님께서 평가하실 터인데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좋다, 힘이 좋아, 내가 말한 대로도 됐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옷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옷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부리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에게 기대하는 그 행동, 말도 다른 것이에요. 정장을 입었을 때, 캐주얼한 옷을 입었을 때, 이런 제복을 그냥 입었을 때, 뭐 가벼운 운동복을 입었을 때 그 옷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옷은 그 사람,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게 하는 그런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구별하여 지어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주 섬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실 하나하나까지 말씀하셨어요. 색상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정교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별된 거룩한 옷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영화로운 옷이요, 아름다운 옷이래요. 이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라, 제사장들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옷을 지으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정교하고 아주 섬세하고 또 아름답고 영화스럽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이 옷을 주님께서 지으라 하시고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 옷의 구석구석을 보는 거예요. 그 재료가, 색상이, 모든 위치가 잘 내 말한 대로 됐는가 보시면서 평가하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읽을 반복되는 구절은 모든 옷에, 제사장 옷의 모든 면들을 보시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0절 3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배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옷 전체뿐만 아니라 머리에 쓰는 모자에도 여호와께 성결한 그런 글을 써라. 그것도 검사했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 제사장 옷 아시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 속에는 하얀 옷이에요. 속옷은. 겉옷은 청색이에요. 애봇이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찬란한 흉패가 있습니다. 열두 보석이 있고요. 그것을 매는 이 어깨 끈 또 견대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색상과 그 아름다움이 꽉 차 있습니다. 보석도 그 보석보석마다 다 다르고 영롱함이 있는 그런 옷을 지어 입으라 했는데 다른 보석 갖다 끼지 않고 실을 다른 것으로 다른 색상으로 또는 그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에요. 전체를 놓고 보니 어느 중간 하나 엉뚱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바꾸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대로 했다. 인스펙션 통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100%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99%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건 조금 예 좀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다 전체가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돼야지 하다가 아, 이 색상은 여기 안 맞는 것 같고 이 실은 다른 게 더 튼튼한 것 같고 바꾸면 안 돼요. 99%의 순종, 그것은 뭔지 아세요? 야, 대단하다. 99%까지 순종했으니 99%의 순종을 그렇게 주님은 말하시지 않고요. 99% 순종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순종이다.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100%의 순도가 없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남겨야지. 이것까지 다 없애 아깝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분 순종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려 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부모조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돌이킨 자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는 돌이킴이며 거역이며 폐역,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일러주고 계십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헌신의 그 모습을 갖췄는지 자기의 재산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노, 진멸을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통일하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명한 대로 했다, 내가 명한 대로 했다, 구석구석 모든 것을 살피면서 인스펙션에 딱 체크를 했다니까요. 아, 1월 달에는 충만했어요. 2월 되니까 조금 그래요. 사순절 때 또 반짝해요. 그래서 또 좀 봄바람이 오니까 또 다 또 함께 살랑살랑거리고, 또 여름 되니까 또 뭐 귀찮고, 아이 또 사이 야 뭐 또 이렇게 내가 아, 단기 선교 나갔다 와야지, 가을엔 좀 쉬어야지. 순종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순종 아니라고요. 주 앞에 받은 막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펼치는 것은 순종 아니라고요. 이 시대의 사울이라고요.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요.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높은 100%의 헌신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옷을 갖다 인스펙션 하실 때 다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모자까지 잘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옷을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지으라 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셨는데, 신약시대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신약시대도 입으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어떤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 하실까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입으라는 이 신약시대의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신약시대에 입어야 될 옷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는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웠는데, 우리의 입은 옷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어둠의 옷을 아직 입고 있느냐? 벗어라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것이 이제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도대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좀 더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입어야 될, 마치 커플티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을 우리가 똑같이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 입으라고 하는데 입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옷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에 대해서 구약, 특별히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에 대해서도 예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사야 59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옷은 이 네 가지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의의 옷을 입으셨어요. 머리에 모자도 쓰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그런 그 제사장 복장 가운데 모자가 있듯이 예수님도 구원의 투구라는 그런 관을 쓰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 속에는 보복, 전투복을 입고 있어요. 겉에는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 그런 작업복을 입고 계세요. 주님의 옷은요,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그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 이런 옷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구원, 공의. 이 공의라는 것은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의는 누구에게나 같이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같이 대하지 않고 기울여 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공의는 진정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공의로 너를 심판한다. 너에게 구원이 있다. 원수들아, 나는 전투복을 입고 있어. 너희를 보복할 거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싸울 거야. 주님은 열심히는 겉옷을 입고 제자의 발들을 씻기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에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이 체크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도 공의의 옷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정정당당하고 공명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옷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란 누가 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가 쓴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며, 저 사람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야. 원수가 봤다가 벌벌 떠는 그런 영적인 전투복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고요. 저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일꾼이야. 그 모습을 우리가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보실 때 그 내 항목에서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구원에 대해서는 막 확신하는 것 같은데 열심이 없어요.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원수 마귀에 대해서 싸우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 원수가 오면 그냥 있어요. 어떡하겠다고요. 원수는 틈을 봐서 들어올 터인데 그냥 원수에게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한 손에 일을 했던 것처럼 전투와 일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이 있잖아요. 사회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옷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지은 대로 말한 대로 그런 옷을 입었는가 체크할 때에 이상한 옷 입지 말고요. 나는 패션이 좀 달라. 패션 달라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서는 패션 달라면 아니에요. 이 패션을 입어야 돼요. 어떤 패션이요? 공의에, 구원에, 전투에, 보복하리라, 싸우리라, 열심히 있는 겉옷에. 이 패션이 우리의 패션인데 하나하나 항목에, 곧 내 항목에 다 패스되는 벗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그것은 대충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이니까,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니까, 이 내 항목의 옷을 다 갖춰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옷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막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제사장 옷 만들었어요. 다 정성스럽게 그 모든 규정대로 말씀대로 성도들이 가지고 온 그런 헌신된 그런 그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패스됐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잖아요. 성막이에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옷, 이 이야기들로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결론 39장 40장에 이르러서 그들을 살펴보시면서 그것의 의미를 갖다가 주님께서 일컬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이 옷은 통과됐는데 성막은, 자 보겠습니다. 32절에 성막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든 역사를 마쳤는데 그 모든 성막이요 얼마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리고 모든 색깔이나 재료가 그 규정된 사이즈가 다 다른데 그것을 다 주님께서 착하게 말씀하시고 어디에 놓아야 될지 말씀하시고서 이제 평가하시는데 그 모든 성막 회막의 일들을 다 마쳤을 때 내가 명령한 대로 다 했구나, 내가 말한 대로 다 지켰구나. 주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처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처 삼으시기 위해서 지으라, 성막을 그렇게 지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재능과 모든 헌신된 물질과 주님의 그 설계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지었더니 주님이 기쁘시게 패스, 통과 이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셨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가운데 주님의 거처를 삼으신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내 거처는 하늘이 보좌야. 내 발등산은 저 땅이야. 내가 다 지었어. 누가 나의 거처를 짓는단 말이냐? 내가 다 지었다. 내 거처는 여기야. 내가 짓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던 이 하늘 내 보좌야. 이 땅 내 발등상이야. 내 거처였지. 그런데 이 거처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이 되고 뒤틀려지고 그 영광이 가려지고 이 주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그래서 거처 삼으신 의 온 세상이 이 사람의 불순종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다 일그러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광야에 성막을 지으시고 내가 이제 거기에 거처 삼으려 한다. 내가 말한 대로 지어라. 주님께서 이 성막을 거처 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거처를 삼으셨다가 일그러진 그 세상에 거실 수 없어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 거기에 거처를 삼으셨는데 창조 때의 거처지요 구약의 거처지가 여기 있는데 신약에는 주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여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신약시대의 주님의 거처는 우리 성도라의 성도. 내가 너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네가 성전이 되리라. 더러우면 내가 거할 수 없어 너를 멸하리라. 나는 거룩한 곳에 거한다. 성도야 거룩하라. 네 거룩함을 너희가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내가 거하리라. 여러분 대충 깨끗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내 안방은 좀 건들지 마시고요 조금 더러워요. 거실은 좀 치워놨으니까 거실에 좀 뭐 하시다가 시간 남으면 네, 이 안방에도 오십시다요. 절대 안 돼. 내 서재는 좀 복잡한 게 많아서요. 치울 게 아직 많은데 못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들은 쓰시고 이 서재만큼은 좀 나중에 안 돼. 주님께서 더러우면 다 깨끗하지 않으면 구석구석을 살폈을 때 모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명한 대로 됐다 됐다 주님께서 다 평가하실 터인데 어느 부분은 평가를 유보해 주시고요 예, 이 정도면 깨끗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노! 더러우면 내가 멸하리라 거룩하면 내가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거처는 온 우주 만물이었다가 주님의 거처는 저 구약의 성막 성전이었다가 주님의 이 시대의 거처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우리 가운데 거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도 할 듯 말 듯 하지 않습니까? 거룩, 이 거룩, 거룩하고 싶은데 너무 힘겨운 일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다니 거룩이 내 아니니 그래야 내 가운데 구하시고 더러우면 나를 모신다는데 이 거룩 나도 하고 싶은데 이 거룩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거룩만 딱 띄어서 얘기하자 보면 저나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이 거룩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거룩하게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이 거룩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 앞으로 쭉 올라가면 10절이 있어요. 그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은혜를 따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것이 은혜가 뭔지 은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너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 거룩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 좀 거룩한 사람이 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알았어? 이렇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전 이야기를 눈여겨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룩을 요청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느니라 나는 너를 먼저 부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는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인도했잖아 내가 오늘까지 에베네셀로 너를 도왔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너를 불렀다 널 저 우상을 섬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99세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은혜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네 앞에서 살 수 있는 삶이 있으니 완전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구원의 삶에 은혜의 삶에 합당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도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옷 이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 출애굽 앞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 절망의 땅에 있었던 저 죽음의 땅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져주시고 거룩의 집을 지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인데 제 이름을 하면서 쭉 나가는 그 십계명의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푼 자야 내가 너에게 먼저 구원을 베푼 자야 그는 이제 이 구원의 하나님 내가 부른 너희의 하나님답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삶의 요청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내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거룩한 성품 주님과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될 내 자신이 이제 다시 어둠의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떠났던 그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빛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 여러분 거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룩한 사람은 무게가 있는 원수가 범접지 못하는 거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평강과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이 모든 것이 꺾이는지 몰라요.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자인가?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을 갖다 묵상해보라. 나는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 인스펙션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성막도 옷도 오케이. 잘 됐어.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신 것이 있으니 복이에요. 읽었던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순종한 자에게 인스펙션에 통과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잘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여러분 순종에는 복이 따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순도 높은 순종을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입으라는 그 옷을 입고 주님께서 지으라는 그런 성전을 내 안에 두게 되면 그 순종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주어지고 쏟아지는 이 복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도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산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고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경찬팀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내가 만들어가는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 성공은 바벨탑이 돼서 마침내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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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며 그것이 다른 자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그 유일한 비결은 무엇인가? 인스펙션에 통과하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복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디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말씀대로 행한 자들을 찾아서 주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두 가지를 점검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옷, 내 옷. 공의로움과 구원이 그 가운데 있는가? 전투하겠다는 그런 그 전투력이 그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일하겠다는 그런 그 열심히 있는 그런 종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옷을 점검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전됨을 점검할 것입니다. 거룩을 점검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다시는 이 길로 갈 수 없고 어둠으로 갈 수 없어서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 거룩한 성전이 돼서 주님이 마음하시는 그런 자가 되는가? 그 다음은 상상하지 못할 주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순서를 바꿔 하지 마세요. 말씀을 제쳐두고 행복을 쫓지 마세요. 절대 행복은 오지 않고 주의 진노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평가를 제대로 받으세요. 주님의 인스펙션 따라합시다. 통과하자. 통과하자. 주님의 인스펙션을 다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